지난 한주 음반 판매 순위를 알아봅니다. 자, 지난주는 멋진 13명의 남자들, 슈퍼주니어가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월드컵 열기 때문에 음반 판매가 저조한 게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소녀 팬들 덕인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네요. 자, 그 외에 순위에 오른 음반들 함께 만나보시죠.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첫 번째 싱글 유가 발매되자마자 교보 핫트랙 차트에서 1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슈퍼주니어의 싱글 유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공개되면서 5시간 만에 40만 건이라는 놀라운 다운로드 수치를 기록해 높은 인기를 증명했는데요. 타이틀곡 유는 강한 비트의 댄스곡으로 수십 번의 수정 작업으로 완성도를 높여 슈퍼주니어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 한 명이 더 늘어나 13인조로 활동하는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멋진 하모니를 담고 있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헤어진 후에 더 깊어진 사랑을 담고 있어서인가요? 이 드라마가 끝난 후에 오히려 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OST가 있습니다. 미니홈피 배경음악 다운로드 순위 역시 여전히 상위권이고요. 교보 핫트랙 차트에서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음악, 아련한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스윗소로우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인기가 계속될 것 같네요. 월드컵의 열기, 가요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과 응원을 담은 동방신기의 동방의 투혼이 음반 판매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월드컵 응원전 섭외 1순위 가수로 꼽히고 있는 동방신기는 전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곡을 수록했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더 웅장해지는 편곡과 수십 명의 코러스가 함께하는 마지막 부분은 마치 가스펠송을 듣는 듯한 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열정적인 대한민국의 모습, 2002년의 감격을 떠올려볼까요? 러브홀릭의 3집이 오랜만에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타이틀곡 차라의 숲은 생기있고 활기찬 미디움 템포의 곡으로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차분하며 부드러운 리듬과 몽환적이며 감각적인 사운드들, 멤버 각각의 목소리와 어우러져 러브홀릭만의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